안녕하십니까. 핫튜브 이제 배에 차를 대기해 놓고 이제 구름다리를 타고 바로 여객실 앞에 와 있습니다. 자, 한번 비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월미도는 찍지 못했는데 자 이제 구읍터로 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월미도를 한번 비춰 드릴까요? 예, 자, 월미도가 저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캡처해서 쓰시면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진, 그런 뭐 찍으러 이렇게 출사하시는 것도 좋지만 핫튜브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촬영해 드릴 테니까 캡처해서 쓰시면 좋은 그림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술작품 사진 촬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캡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영등도에 가면은 참으로 많은 그 촬영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드릴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두 핫튜버 촬영. 자, 핫튜버가 안정적으로 이제 사진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한번 눕혀가지고 촬영을 해볼까요? 다양한 그림을 위해서. 자, 많이 잡히네요. 오히려 넓게 잡히고 있는 핫튜브의 동영상 촬영. 여러분들이 캡처하셔서 예술 사진으로 승화하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가는 그 소리를 ASMR로 잡고 여러분들 좋은 풍경을 캡처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월미도 쪽으로, 인천 항구 쪽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사진보다도 이제 동영상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진 촬영하는 것보다도 동영상을 촬영하셔서 1인 크리에이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가 그런 것을 잘 제공하고 있고 핫튜브가 선두주자로 IT 세계, 바로 온라인 세계 크리에이터 시대를 시작하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금방 하나를 형성하셔서 개인의 일기라든지 같이 나눌 공유할 그러한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눠가는 문화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핫튜브 카니발 리무진이 보이죠? 자, 배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작품을 또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롭게 있는 그러한 그 가까이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가까이 한번 비춰보겠습니다.